삼촌 집으로? 왜? 아, 너 시집가고 나면 다 혼자서 이 노른 집에서 뭐야? 그 마음에 하숙치는 거나 도와주면서 그러고 지내면 좋지. 넓게는 우리 집이 뭐가 넓어. 두 번만 그러면 바로 벽인데. 혹시 나 때문에 그래 할머니? 나 시집 보낼 돈 없어서? 그런 거 아니여. 그렇구나. 아 그럼 또 어때? 너 시집 보내면서 헬미가 기둥뿌리 못 벗겼어? 작은 엄마가 그렇게 하시래요? 원래 내 아들 집에 내가 들어갔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말고요? 미안해 할머니. 원래 배수를 따오네. 정말 미안해. 나도 내가 이렇게 일찍 시집가게 될지 몰랐어. 대학 포기하고 미용학원 등록할 때만 해도 하루빨리 미용사로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호강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, 정말 그러려고 그랬는데, 꼭 유명한 미용사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제일 먼저 할머니 집부터 사드리고 그 다음에 빨간 스포츠카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운전기사 딸린. 어따 이거 빨간 차는 무슨? 맨날 내복도 빨간 내복만 입으면서. 봐, 양말도 빨간색 신고. 너 정말 나쁜 손녀지 할머니? 알기는 아니. 그러니까 누가 널더러 그런 사고 치랴 이년아. 그러게 말이야. 울지 마라. 좋은 일 앞도 오는 거 아니오. 괜찮아. 정하니까 애가 착하고 괜찮아 배. 그러고 바깥 사돈도 사람 좋아 배고. 그날 보니까 형제들도 다 시원시원하고 인물들도 좋고. 그만 하면은 서운한 거 없겠다 싶어. 그냥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으면 그 시험시 짤인데 세상 일이 어디 다 내 맘대로 돼가. 괜찮여. 잘 살아. 가서 잘만 살면 되는 겨. 잘 살아. 할머니 나 없어도 괜찮겠어? 나 없이 할머니 혼자 어떻게 살아? 아 혼자긴 왜 혼자요? 망아년 끝까지 시집 안 가겠다는 소리는 안 오네. 그놈이 그렇게 좋아? 여태 먹이고 입히고 키운 네 할미보다 그놈이 그러고 좋아? 할머니 왜 이리야? 울지 마라. 울지 마. 울지 마.